4월 15일 투표 꼭 하실 거죠? 기관 시 어떠한 반영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입니다. 국민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청소금 보장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숙제입니다. 예, 이제부터는 국내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소식부터 먼저 짚어보죠. 정부가 어제부터 입국자 전원을 자가 격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입국자들부터는요, 이번 4.15 총선에 투표를 못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참정권 보장이 정부로서 포기하기 어려운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국민들이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참정권 보장을 보장해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은 숙제입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이 소식이 지금 꽤 뜨거운 이슈예요. 집이 나가면 처벌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오늘부터 입국한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4월 총선 투표 못하는 겁니까? 현재는 뭐 그런 식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시 그 헌법을 찾아보니까 헌법 24조의 선거권, 그다음에 72조의 그 국민투표권 통해서 우리 그 참정권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지금 투표를 하지 못하게 자가격리하는 건 이제 감염 예방법이기 때문에 법률로 그 헌법의 권리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반드시 하고 싶은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반드시 찾아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아이디어들 중에 보면 우리가 선별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별도로 선별 투표소라도 만들자. 아니면 우리가 그 드라이빙 스루 검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드라이브 스루 그 투표라도 할 수 있게 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투표율이 굉장히 떨어질까. 왜냐하면 투표장에 나오면 감염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고령자를 중심으로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나오고 또 역시 재외국민들이 지금 투표권이 굉장히 제한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을 비롯해서 한 절반 정도가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투표율이 낮아지면은 좌우 양극단에 있는 세력이나 조직으로 동원된 세력에 의해서 표심이 조금 왜곡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가급적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요. 자가격리자가 투표를 하라면 그 이름도 생소한 거소투표라는 방법이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자가격리되신 분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은 3월 24일에서 3월 2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하셨다면 이제 거소투표, 투표를 하실 수 있었던 거고요. 거소투표, 김태현 변호사님. 네. 글쎄, 뭐 이거 설명도 부탁드리고 근데 신청을 했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강제 기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이제 거소투표라는 게 왜 생겼냐면 몸이 불편해서 집에만 계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원래 못 나가는 분들 투표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선관위에 나 이러이러해서 집에 있으니까 집에서 투표하게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합니다. 예. 거소라는 게 있는 곳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이제 우편으로 투표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소 투표란 게 예를 들어서 4월 15일이 총선이잖아요. 그 전날 14일날 저 내일 못 가니까 여기서 우편으로 보낼게요.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기준 날짜가 있어서 그 날짜 이전에 이제 신청을 해야 돼요. 거소투표 하겠다고. 그래야 네. 선관위에서 체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28일이었어요. 그러면 28일 전에 예를 들어서 확진받아가지고 집에 계시는 분들이야. 뭐 그렇게 해서 거소투표 신청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오늘부터 지금 당장 오늘 만약에 제가 해외에서 입국했습니다. 그럼 오늘 입국하면은 2주간 자가격리잖아요. 의무적으로. 그러면 총선날 집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28일 지났으니까 거소투표 신청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참정권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더 대두가 되는 거죠. 참정권이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해외 유입 확진자는 갈수록 늘고 있고 정말 일부는 자가격리를 어기고 돌아가기 있기 때문에 정부의 경고도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위반 시 어떠한 반영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입니다. 자가격리를 어겨서 사법 절차 진행 중인 것은 52건입니다. 이 중에서 총 6건이 기소 결정이 됐고요.
저렇게 정부 당국이 재판까지 넘길 정도로 네. 집 나오면 처벌 강경 조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드라이브스루 투표소라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저는 뭐 기본적으로 저 헌법이 규정하는 것처럼 선거권을 다 보장하는 건데 핵심은 뭐냐면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참정권을 보장하는 건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예. 정부가 당연히 이 주권자들의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돼요. 이것을 전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예를 들면 자가격리자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데 제가 보다 거꾸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방법은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가격리하는 사람 같은 경우 하루에 두 번 정도 확인하지 않습니까? 네. 어느 동에 어떻게 위치하는지 다 안다면 저 같은 경우 투표하면 초등학교 가서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하는 건물 안에 하기도 하지만 운동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그분들을 나오게 하고 외부 나왔을 때는 한 2m 정도 거리를 두면 되니까요. 제가 볼 땐 좀 그런 측면에서는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정부가 강구하고 그 강구하는 과정에서 그 나름대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소위 앞서서 있는 부분에 대한 강구가 없이 지금의 강행 조치 때문에 예를 들면 투표권이 강제적으로 박탈당하는 사태들을 저는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참정권 보장이 쉽지 않다고 아까 정부 당국이 얘기했던 말 자체가 무책임하다는 말씀이시죠? 당연하죠. 왜냐하면요. 핵심적으로 민주주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 통치와 자기 입법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투표를 하고 참정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정부가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가 주권자의 권리 행사를 하다 방향밖에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것을 먼저 강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건강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가 좀 묘안을 빨리 찾아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까지 이 코로나 확진자 9,976명. 만 명이 코앞입니다. 2주째 매일 확진자가 100명 안팎씩 늘어나면서 글쎄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할지 정부의 고민도 꽤 깊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확산세가 유례없이 가파르고 해외 유입과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감염을 다시 확산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세균 총리의 얘기는 글쎄요. 조만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결정하겠다. 근데 좀 지금 뉘앙스는 다음 주부터 원래 조금은 좀 완화시키려고 했던데 다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사실 정부는 다음 주부터는 이 확산세가 좀 진정되면 이른바 생활 방역이라고 하죠. 일상 생활을 유지하면서 방역에 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에서의 확진 증가 폭이 만만치 않고요. 특히나 수도권 위주로 확진자들이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일 같은 경우는 전체 신규 확진자가 101명이었는데 수도권에서만 52명이 나왔어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나왔고 특히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들 대다수가 수도권에 거주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칫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게 됐다가 제3의 물결이 번지게 되면 우리가 뉴욕이나 이런 유럽의 전례를 다시 한번 따라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이어갈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정부가 명확한 설명, 구체적인 지침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많은 논란이 되었던 뭐 재난 긴급 생계금 이런 것 같은 경우도 70%라는 기준만 제시하고 내용이 없어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웠는데 거리두기를 연장할 것이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예 야외 활동을 다 막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을 할 거면 정확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그리고 혹은 어느 정도 범위를 할지 정부가 확실히 말해야 된다. 그렇죠. 일자 같은 경우는 상황을 봐서 다시 연장할 수 있겠지만 네. 지금처럼 조만간 다시 발표하겠다는 말은 연장을 더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에게 모호한 사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할 거면 모든 게 준비된 상태에서 발표를 해야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쯤 발표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발표는 국민의 혼란을 더 부추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는 일선 현장으로 가볼까요? 지금 인천공항은 번아웃,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연소된 상태라고 전해집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인천공항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역은 이제 저희가 국방부나 아니면은 다른 국토부 또는 인천공항 공사 등 그 많은 그런 관계 기관에서 인력 지원을 받아서 현재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번아웃 되지 않게 인력에 대한 교체 계획이라거나 지원 계획들을 좀 더 꼼꼼하게 마련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당국도 지금 공항의 인력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항에서 1차 검역을 마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런데 보건당국은 전파를 막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이용을 막았는데요. 해외 유입자들의 귀가 작전 만만치 않습니다. 입국자 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할 수는 없고 만약에 오전 시간대에 도착하셨는데 버스가 타시면 그 다음 버스 타셔. 우리나라 말을 전혀 못 알아들어. 중국인들 한자 써가지고 네. 다 가르쳐 드렸거든요. 제가 차로 이제 직접 데려다 주러 왔습니다. 가족들도 지금 여자친구를 위해서 잠깐 집을 비우기로 했어요. 2주 동안. 예, 현장의 혼란이 만만치 않은데 그런데 정말 유심히 좀 봐야 될 게 이도원 의원님. 네, 네. 화면을 보는 것처럼 일반 시민과 뒤섞여 KTX에서 활보한 사람도 있고 편의점에서 라면 먹기도 했고 이렇게 되면 정부가 강제로 2주 자가격리 조치한 게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해외 입국자 가운데 무증상인 분들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인천공항에서 리무진 버스를 이용해서 이제 그 서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에 사시는 분들, 부산, 대구, 대전 이렇게 사는 분들은 광명까지 공항에서 버스에 태워가지고 광명 KTX 역에 내리면은 예. 거기서 KTX 특별칸을 타고 거기서 다시 이제 집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광명 KTX 터미널에 도착한 이후에 그 이제 그 해외 그 유입객들의 동선이나 이런 게 차단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승강장에서 KTX를 기다리는 동안에 일반 승객들과 섞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 그 터미널에 있는 식당에서 라면을 먹기도 하는데 거기서 분명히 그 저 안내하는 그 공무원들이 있습니다만 그 공무원들은 안내가 우리의 역할이지 KTX를 타도록 하는 안내가 역할이지 동선을 통제까지는 우리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정된 지역에서 나와서 터미널을 다니거나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거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일단 현장의 혼란은 뭐 지금 어쩔 수가 없고 이렇게 해외 입국자들의 검역도 한계에 다다른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박원순 서울시장은요. 잠실 종합운동장에 해외 입국자들을 위한 선별 진료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내일부터 잠실 종합운동장에 대규모 해외 입국자 전용 워킹스루 선별 진료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하루 평균 여기에서만 1천여 명의 진단검사가 가능한 그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김태현 변호사님, 예. 여기를 보면 박원순 시장 얘기는 예. 인천공항에서 데려와서 잠실 종합운동장까지 와서 여기서 워킹스루로 검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에서 다 못하니까 예. 잠실 종합운동장으로 데려와서 거기서 이제 선별 검사를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배현진 송파 의료부가 이제 강하게 반발합니다. 왜냐면은 저 송파 의뢰 잠실 종합운동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현진 후보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아마 저기 이제 출마하는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역 유권자를 생각하면 아마 반발을 하고 싶기도 할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왜냐면 지역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박원순 시장과 최재성 후보 같은 경우는 같은 민주당 소속이니까 대놓고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예. 왜 송파을에 나오는 저 송파을의 배현진 후보 그다음에 송파을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냐면 뭐 박원순 시장의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송파을의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되게 이제 선별진료소가 거주 구역이 있잖아요. 자기 사는 지역에. 그러니까 뭐 강남구 사는 사람은 강남구에서 검사받고 송파구 사는 사람은 송파구에서 검사받고 서초구 서초 이러면 또 모르겠는데 네. 인천공항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지금 잠실종합으로 한번 왔다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사람들 다 음성이면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확률상 전부 다 음성이 있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양성자도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송파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감염원들이 본인이 살고 있는 동네에 일단 한 번 다 집결을 하는 건데 이걸 반기는 저 송파을 주민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러니까 송파을 입장에서 보면 저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김종욱 교수님, 뭐 네. 우리 지역은 절대 안 돼 뭐 이런 논리가 아니라 만약에 예를 들면 그 지역 송파을 주민들은 그럼 사전에 좀 박원순 시장이 협의를 했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예, 뭐 그 얘기는 충분히 가능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지역에서 그런 선별 진료소가 세워졌을 때 거기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좀 상황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결정을 했고
여하간 들어오는 외부 유입자들에 대해서 2주가 자가격리를 시키기로 했는데 네. 그것만으로 확인이 안 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가격리를 하더라도 계속 돌아다니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니까 적어도 들어오는 사람, 서울 지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1,000명 정도 규모라고 하니까요. 1,000명 정도를 들고 와서 잠실 운동장에서 정확히 확진을 한다면 제가 볼 때 오히려 서울 전체를 따져보면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통해서 명확히 확진을 한다면 오히려 그냥 자격리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 안전하다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그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그 지역을 오더라도 제가 볼 때 버스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통제를 통해서 온다면 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산이라든지 그러니까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 집단 격리한 상황이랑 똑같단 말씀이에요. 예, 예. 거기다가 수도권에만 2,6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만약에 진단을 해서 확진 여부를 판단하지 않게 된다면 서울 수도권 2,600명의 확진이 걸려 있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 관련해서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가 볼 때 배현진 의원이나 최재성 의원 후보에게 미리 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절차상의 문제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전체적인 코로나19의 수도권 지역의 확진을 막는 방법과 관련해서는 저 방식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정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어쨌든 뭐 코로나로 우리나라 사회가 우리 사회가 모두가 어려운 시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어제 가수 김재중 씨가 코로나에 걸렸다고 썼다가 뒤늦게 만우절 농담이라고 밝혀 꽤 논란이 컸었죠. 해외 뉴스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만우절이라서 아마 이러한 사례가 발생을 한 것 같은데요.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처벌은 어렵다라는 거고요. 모든 국민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좀 민감해 있는 그런 이제 사항들입니다. SNS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건당국 상당히 완곡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장애지평론가님.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국제뉴스, 해외뉴스에까지 등장을 했더라고요.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게 뉴욕타임즈거든요. 저희가 아는 그 뉴욕타임즈 맞습니다. 공식 SNS 계정에 팔로워 200만을 가진 K-POP 스타의 장난, 충격받은 팬들은 웃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김재중 씨의 만우절 사건을 비판을 했고요. 일본 방송 같은 경우도 오늘 김재중 씨가 출연 예정이었다고 하는데 그 출연, 라디오 출연 자체를 취소시켰다고 합니다. 단순히 대한민국 내에서만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라 국제적인 영향력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스타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비판이 되고 있고 특히나 저는 뉴욕타임즈의 이런 보도 내용이 뼈아팠습니다. 대한민국이 코로나19 초창기에 굉장히 확산이 만됐던 나라이고 예. 여전히 만 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뉴욕타임즈가 기사를 썼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보게 된다면 김재중 씨는 경계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만우절 거짓말을 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런 장난으로 인해서 경계심이 더 낮아지고 사회적인 혼란과 불신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뼈아프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 글로 인한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감염 예방법 위반이 되려면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거나 당국에 신고해야 되는데 예. 그런 케이스는 아니라 처벌은 안 받겠습니다만 팬들의 비판은 계속해서 감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신에까지 등장한 코로나 거짓말 김재중 씨 얘기까지 국내 코로나 상황 핵심 요소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레이스가 시작된 사이로 총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